할렐루야. 자, 경성도 함께 인사합니다. 자, 시편 62편 들어가자.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서두에 알아야 될 것은 주님만 나의 구주여 나의 반석이여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막연한 허상처럼 상징처럼 주님 나의 반석이에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반석인데 진짜 산성인데 그리고 그분은 날개 밑에 펴리라 숨으리라 그늘에 거리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늘이란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걸 행하시고 이상을 이기고 영원히 계신 분이잖아. 그 그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다 그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의지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먼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자한테는 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듯이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듯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왜? 그들은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세상이 보인다도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반성이여 산성이여 피할 바위여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현실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며 그분의 그늘 속에서 그분을 떠나 살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며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의지요 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과 영원히 하나 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 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행한 일을 다 보았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이고 구원의 뿌리고 피할 바위고 피난처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다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지창조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이 세상이 느끼던 게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덮습니다. 덮는 동시에 그냥 만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셔도 바로 이렇게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영원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벌에서 올라갔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인 그 하나를 느끼고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떠나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방의 적들이 이런다 해도 원수가 나한테 이런다 해도 나는 내 주의 장막에 구하여 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그 은혜만 영영히 내가 거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시편 기자만 이들만 특별히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말한 거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주님은 이 은혜를 이 믿으신 은사를 여러분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떠나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 여러분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쉽게 더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하나 된 날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의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라, 그늘에 숨으리라. 주 예수의 행하심에 나 자신을 감추리라, 숨기리라. 그분은 나의 의지요, 나의 반석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피난처라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대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어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영원함만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수단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잠잠히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복되게 하사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잠잠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즉 이 영혼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한 주인은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것을 고백한 자가 다윗이에요. 내가 이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내가 생명 속에 없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이 예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 제사를 받고 나의 죄를 가리움 받고 내가 영원한 길을 갈 수 있으니 이 행복을 누가 알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주님을 자신한테 보낸 걸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이 죄악의 세계에서 내가 향한 모든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려움받으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나는 걸 보니 다 예수예요. 그러므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썩은 바 죽지 않은 바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나는 그 은혜를 다윗은 발견하는데 그 발견한 자가 예수예요.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 예수는 2000년 전 오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날이에요. 영원한 나의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들로 그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려고 한 몸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는 너희의 신랑이 되어 한 몸을 이루면 너희를 나눌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실체적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눌 수 없는 걸 봤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미혹을 하던 죄를 짓게 하도록 총공격을 감행하고 또한 함께 있던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게 하고 팔려가고 모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쓸하게 홀로 남아 끔찍하고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정말
저주받은 자의 모습대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총 공격은 주 예수와 하나님을 나누려고 했던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살게 하려는, 자신을 의지할 존재되게 하려고 총 공격을 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의지해서 너를 살리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 않고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였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나누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리니 어느 누구도 너희와 하나 된 나를 나눌 자 없으리라. 이 혼인잔치를 이루려 함이라. 영광!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화 되는 날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로서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며 그분을 잃지 않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만 이 땅에서 영어롭게 하며 그분의 뒤만 따르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을 쫓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지 않고 다른 성인들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대개의 은혜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본 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실상이고 믿는 자의 실체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 주님을, 즉 다윗이 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됐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떠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는 백성을, 자신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주님만이 자기의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비참해도 내가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그로 인하여 썩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썩은 바 될 수밖에 없고 죽은 바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에게 내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보고 생명을 받게 보인 길로 내가 가면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 자신의 행복을 본도다. 영원히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될 여러분의 구주 예수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버림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그분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길을 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주 예수로 썩은 받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 갈 길을 밝히 보는 다윗이 그분을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미쁘신 다윗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그 은혜를 주어 다윗처럼 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가랴에 써있듯이 약한 자를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자를 하나님처럼 변케 할 거래요. 하나님처럼이란 뭐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은혜를 주고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는 주 예수만 의지하고 주 예수와 의지함으로 주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님과 같은 자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안도다. 오직 저분만
우리 주 예수만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늘에 숨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크게 요동치 않는다는 뜻은 자신의 산성으로 반석으로 피난처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삼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우편에 계신 자를 압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산성 삼아 피난처 삼아 그분 안에서 다윗은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배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모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모사를 통해서 자신을 헤아려 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을 믿다가도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리가 나요. 주를 믿는 자가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아예 배제하고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게 요동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의지하며 육체에 대해서 지키려는 본능적인 것이 본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믿고 주님을 쫓는다면서 어떤 사안이 될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행동이 크게 요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지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거룩한 길을 가고 싶어해요.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라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려 무너져버리고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연약함에 있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윗 쫓아서 자기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육체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는 바로 나는 겨와 같이 진리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겨우 일어서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 자를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가 이들의 공격에도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세상에 대해서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그 권력에 맞들어 그 권력을 유지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왕이 되면 그 권위, 쪼부리의 권세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모든 걸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잘 보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보물로 삼지 않아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맛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킬 것을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근데 다 이것도 헛되다는 걸 깨닫는 게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헛되이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솔로몬 또한 이 모든 것 주님 빼놓고는 다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은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진리를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살라는데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끌어내려는 내 생각 속의 공격, 내 마음 속의 공격, 주변의 공격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다윗은 조상대대로 하나님 한 분을 모셔온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살죠.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신을 발견한 거라고. 입술로만 경외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그분을 경외치 않고 그분을 신뢰치 않는 자신을 발견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아멘.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를 다윗은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거하여 그런 말미와 썩어되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보고 생명길로 간대도 그는 죽어 무덤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던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구주, 본체이신 주님이신 예수예요. 성경은 이겁니다. 그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신은 온 데가 한 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분 안에 있으므로 이분이 나의 구주므로 내가 크게 요동치 않을 것이다. 내가 잠시는 요동치만 다시 요동치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겸비해서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내가 비록 흔들리지 못하리 너무 담처럼 내가 행동하지만 그것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황폐케야 할, 황묵케야 할, 즉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욕심 가운데 살게 하고 천하만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할 자신의 영혼을 피폐케 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피폐치 않고 풍성하게 짜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이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나에게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못하같이 주님을 따라 겨우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자를 죽이려고 언제까지 일체의 방해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있구나. 거짓을 즐겨하니 입술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그러한 일에 환멸을 끼고 있어요. 주님만이 참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남도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고백대로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주 예수를 쫓아 난다고 소망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자 더욱더 나의 소망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주를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그 모든 걸 버리며 포기하며 그 주님을 쫓는데 그분만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나에게 소망이 저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하고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난도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셔야죠. 그 구주가 다윗처럼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 예수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반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그 길의 반석이고 그 길의 산성이고 그 길의 요새고 또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받아자, 받아를 치워자!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니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주 예수를 쫓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구원한 구원도 나를 영원스럽게 할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따라 행할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대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이 은혜 속에서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의지하여 이 예수만에 구하여 이 예수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고 경곡하게 서서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 길을 가요. 그분을 높이는 길을 가야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영원한 찬송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늘과 함께 계신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윗은 바로 하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알포메가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래요. 아멘! 그래서 나로는 행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주 예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로 행하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로 내가 행하여 이 진리를 따르려고 하니 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난처고 반석이고 요새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행하려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예수로 자신을 포기하고 집중 못 받고 그 예수와 함께 일으키신 주님을 떠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반석에 내 주초를 박아 내 영혼에 집을 지으리라. 자신의 영혼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행한 자가 반석에 주초를 박은 자입니다. 자신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제 믿음 생활을 자신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로 행합니다. 직접 피 흘림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로서 해서 그로 끝난 그 반석에 내가 주초를 박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집을 지었더니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진리를 따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곳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있구나. 내 영혼에 무너짐이 없도다. 영광으로도 그런데 우리 영상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무너짐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사도 바울도 반석에 주철박는 재론자가 되어 비와 창사의 바람으로도 죽음이 넘나들고 끔찍함이 와도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 몸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흔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의 주철박은 자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제 가운데서 죽지 않고 보라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할 나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내 자신에게 세상에 이 땅의 성인들에게 이 땅의 뛰어남에게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워서 그분이 끝난 나의 반석 대신 그 반석 위에 내가 주철박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그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짓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높이고 귀하게 되게 할 나를 풍요롭게 되게 할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 자신을 세우리로다.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을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르면서 이 땅을 걸었던 하나님의 명도를 예하며 그 길을 걸었던 그분 인생 위에 주철박으리라. 백성들아 시시로 수시로 저를 의지하라. 방금 말한 이 주 예수를 너희는 의지하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시시로.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한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자가 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진짜 이 주님을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 삼고 구원자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 그 예수로 끊임없이 수시로 그분을 의지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을 의지해서 행하라. 영원한 너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어느 상황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스스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지금 죄 속에 있습니다. 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앞에 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진리를 터득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진실한 자가 없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자들일지라도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기보다 가벼운 자가 될 거래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어떤 시야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그 시야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성인 군자 같은 자일지라도 저울에 달면 있기보다 가벼운 존재래요.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면 바로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은 있기보다 가벼운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야 돼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을 안다면 거짓된 것을 욕심내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진실의 눈을 뜨려면 주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리라. 아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주를 시시로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며 행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즉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영원히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떠나 살지 않고 주 예수 하나 되어 영원토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음 세대에 있어도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 주님을 떠나도 이 주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그 안에 하나 되어 연결고리처럼 연결해서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주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영원히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몸이 되게. 성경은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이 십자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날 현상입니다. 사람이 포악하지 않아서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진처럼 말하고 진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쫓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더라. 오직 너는 주 예수만 의지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너희가 승리했다 해서, 뺏었다 해서, 남보다 나은 자가 됐다 해서 그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모든 걸 빼앗아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요. 그게 바로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탈취하면서 네 자신을 높인 것 같고 그걸 뭐 할 거냐 주님 물어봅니다. 그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해야 될 여러분들의 행실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님의 인자심도 자비하심도 주께 속했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받는 자 받을 지어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만 행해야 돼요. 그런 말만 행할 자들이 그 반석에 주철받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못해도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도다. 내가 저 사람 편 들면 내가 안 좋아지고 저 사람 편 들면 좀 나아져. 어떤 유익이 생겨. 여기서는 해가 되고 남들 저 사람을 욕해. 근데 내가 욕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돼. 내가 같이 그를 흉봐야지만 내가 그들 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런데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에게 몸이 해를 받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있는 자. 그들이 그 바람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리라. 영광! 반영자 반영이 치워져! 이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이들이 바로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철박아 자신을 세워 이 생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돈 때문에 영혼이 더러지 않고 명예와 명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신의 몸에 혈액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영혼의 풍성함을 더럽히지 않고 진실한 길을 선택한 자들. 그들의 진실함 속에서 이 세상이 나눌 곳이 없으리라. 받으면 사람 받을 인치하다. 명심해라. 주님의 인자심도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눈으로 주목하고 목도하여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못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사 우리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직한 자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 되기를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